자, 조금 쉬셨나요? 마저 하겠습니다. 38번이에요. 다음과 같은 인구 구조를 가진 지역사회 노년부양비, 그럼 이것도 역시 계산하면 되겠지? 15세에서 64세, 그러니까 결국 600 플러스 400입니다. 결국. 600 플러스 400 분의 65세 이상이니까 80 플러스 30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될것 같아. 100을 하면 11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그럼 39번. 한 나라의 영아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렇죠. 영아 사망률이 감소되는 거니까 결국 국가의 모자 보건, 영양 섭취, 보건 환경의 향상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 그렇다고 1번의 국가의 가치와 문화 향상은 아닐 겁니다. 보건과 관련된 것들이 향상이 되겠죠. 답은 2번인 거고. 40번입니다. 저출산으로 정부가 해결해야 할 방안으로 보기 어려운 거. 이런 건 맞아줘야지, 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확대 및 장애아 교육비 지원 확대. 괜찮지요? 자, 저소득 가정에게 지원해 주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단기 정책으로 아이의 특정 나이에 맞춰 정책을 추진한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의 특정 나이에 맞춰서 정책을 하는 게 단기야? 장기 아니야? 네, 그래서 이건 좀 틀린 것 같고. 여성이 출산 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출산 휴가, 분만 휴가를 마련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괜찮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41번입니다. 자국 내 삽입 장치의 금기 중에서 제외되는 거. IUD에 삽입하면 안 되는 거. 임신 중이면 당연히 안 되고, 원인모를 출혈 있으면 안 되고, 혈전성 정맥염 아닌 건 아시죠? 그럼 혈전성 정맥염이 있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 뭘까요? 예, 먹는 피임약. 먹는 피임약 하면은 색전증이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인 거고, 심한 출혈, 예, 당연히 장내장치 하면 안 되겠죠. 이거 외에도, 과도한 월경량이 있는 것도 안 되고, 월경 주기가 불규칙한 경우에도 안 되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답은 3번인 거고, 자, 42번. 2년 후 임신하려는 여성이 보건소에서 자궁내장시를 하려고 해요. 간호사가 수집해야 할 자료가 무엇이냐. 자, 마지막 생리일이 언제인지, 왜? 삽입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5일 이내가 적기, 10일은 가늠기. 그러니까 마지막 생리일 물어보셔야 돼요. 임신 경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신 경험이 전혀 없어. 그럼 IUD 장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분만 경험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것도 물어보셔야 돼. 자궁에 염증이 있으면 안 되는 건 아시지? 그러니까 물어보셔야 되고, 월경 가자가 있어도 역시 안 되는 건 아시죠? 답은 4번이에요. 자, 43번. 자궁내 장치 삽입 시기, 예, 적기 5일, 가늠기 10일. 근데 5일이 없네요. 그럼 답은 1번이라고 하셔야 되겠지? 10일 이내에. 자, 44번. 경구 피임약의 복용 방법. 자, 우리 그 28일형이 있고 21일형이 있습니다. 28일형은 계속해서 먹어야 되겠죠. 21일형은 월경이 끝나고 나서 5일째부터 먹으면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 계속 먹으라는 거 없으니까 답은 3번으로 하신 게 좋죠. 월경 시작 후 5일째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계속해서 드시는 거죠. 45번입니다. 복합적 경구피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냐. 복합적 하면은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트 에스트로겐 두 개가 다 복합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복용을 잊었을 때 생각난 즉시 복용 후 다음부터는 시간에 맞게 복용한다. 예, 맞습니다. 투약 첫날은 월경 시작일로부터 계산해서 5일째 날이고, 네, 맞아요. 유산이나 분만 후에 시작할 때는 그날부터. 그러니까 분만형, 분만 후. 그게 그냥 분만, 그러니까 유산한 경우 당연히 그날부터 먹어요. 근데 분만 하고 나면, 제가 이제 아기를 놓고 나서 대부분 한몇 개월간, 몇 개월간? 몇 개월간은 이제 아기가 갖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요즘은 엄마들이 굉장히 영양이 되게 좋아져갖고 어떤 분은 아기 낳고 1개월 이후에 바로 애가 들어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걸 고안을 해서 다 생각을 해서 염려를 다 생각을 해서 바로 분만 후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좀 무리긴 하지만 하여튼 그날부터 5, 7일을 첫날로 계산해서 어떤 약은 어떤 약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약은 월경 시작일을 첫날로 한다. 그리고 어떤 약은 월경 시작일을 첫날로 하는 건 28일형. 그리고 유산한 날을 첫날로 해서 그다음부터 5일 이내, 5일 이후부터 먹는 거는 21일형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21일형도 있고 28일형도 있다.
2번은 맞는 얘기고요. 3번 다른 약과 혼합 복용 시는 피임 기능이 감소될 가능성도 있다. 네, 맞아요. 자, 부작용으로 골반성 염증 질환이 유발된다? 아니죠. 이건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골반성 염증 질환은 오히려 감소 효과를 얻기도 합니다.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원래는 그 아까 그 분만했을 때는 6개월부터 약을 복용하라고 그러긴 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분만 후 시작 그거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는데 워낙 틀린 게 4번이라서 답을 4번으로 하셔야 돼. 근데 4번이 없다면 2번도 조금 정답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분만은 수유 중이라면 6개월부터고 수유를 안 한다면 3에서 6주부터 복용을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분만을 했어. 그러면 내가 모유 수유 중이야. 그럼 6개월부터 먹게 합니다. 근데 내가 수유를 안 해. 그러면 분만 후 3에서 6주. 부터 복용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그날부터 먹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애가 들어서는 경우. 자, 46번입니다. 현재 성비가 101.5래. 현재 성비하면 3차 성비죠. 3차 성비가